저를 잡으려고 아빠가 넘었어요. 중국 브로커를 찾아냈어요, 아빠가. 어디 갔어, 유나?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한국에 가서 유나를 잡아오죠. 아주 그 북한 특수부대 출신다운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창문을 딱 열고 내려다보면서 유나야! 하고 올려다보니까 아빠야. 아빠 왜 여기 있어? 정말 귀신 본 줄 알았어요. 야,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놀쌤아라입니다. 놀쌤들 안녕. 여러분, 제가 또 오늘 어여쁜 게스트를 어렵게 어렵게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인아입니다. 뭐 또 어여쁘다고 해주시니까 어여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유나 언니를 너무 좋아해요. 언니가 말을 너무 잘... 입만 살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유나 언니의 탈북 스토리, 탈북한 딸을 찾아 나선 특수부대 북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함께 만나러 가시죠. 탈북하신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도 종종 이렇게 막 끊기듯이 기억나는 것들이 있죠? 종종 끊기듯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다 기억나죠. 오히려 살면 살수록 더 진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북한에 있었을 때 4살 때부터의 기억이 쭉 다 나요. 어릴 때부터 이 사람 천재였네. 첫사랑도 기억나겠네. 아, 당연히 기억나죠. 오 마이 갓. 네, 진짜로? 당연히 기억나죠. 첫사랑을 까먹을 순 없죠. 그분은 11살 많은 삼촌뻘이었거든요. 옆집 오빠였어요. 이렇게 이쁘다고 머리를 막 쓰다듬어주는 것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애기 취급을 하고. 대학을 갈 때 북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리로 건너가다 보면 오래 걸리니까 돌다리를 건너줄 때가 있어요. 등에다 업어서 돌자리를 건너줬는데 잘 갔다 오라 이렇게 하면서 또 머리 이렇게 해주면 아씨 막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대학을 가고 그랬었는데 너무 이제 그게 진하게 남았나 봐요.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어느 날 버스 타고 가는데 창밖으로 구 오빠가 지나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모르겠어요. 그게 보였어요. 피사정지 이거 내려달라고 그러고서 이제 내려가지고 그분을 막 쫓아가가지고서 저기요 하고서 이렇게 딱 돌려 세웠어요. 딱 돌아섰는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뒤통수가 닮았던 거예요. 미안합니다 하고 길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비 오는데 펑펑 울었죠. 뭐 지나가시던 분들이 아씨 어디 아파요? 왜 그래요? 막 이러는데 아닙니다 그냥 가십시오. 얼굴도 손가락 생긴 거 다 기억나요. 그래서 통일이 된다면 아마 제일 보고 싶은 분이 그분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언니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 누구보다 사상이 빨갛게 물들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탈북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자강도라는 지역 특성상 출신 성분 뛰어난 사람들만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아버지가 태어나 보니까 특수부대 장교였잖아요. 북한에서 특수부대만큼은 공급이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에 대한 불만, 뭐 김부자에 대한 불만이 그때 당시는 없었거든요. 잘 살았어요. 가야금 전공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한테 오느라 오더니 유나야, 남조선 드라마 같이 보지 않을래? 안 되지 여기. 뭐로 화를 냈어요. 장군님께서 제기밥에 쪽잠에 현지 지도를 이어가시는 이런 때 어떻게 장군님의 딸이 돼가지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창피한 줄 알라 야! 그러니까 얘가 모조리야 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얘가 이 정도로까지. 그래서 뭐라 했냐면 일단 보고 평가를 하라고. 이걸 봐야 되나? 근데 이제 아버지가 대학을 가다 보면 이러한 남조선의 물품들을 접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봄 아가리에 들어가도 정신만은 똑바로 차려라.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 드라마를 봐라. 보게 된다면 오케이 나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리라 하고 딱 봤는데 잘못 봐버렸어요. 아, 비판적이 아니었네. 성승원과 원빈을 봤는데 어떻게 비판적일 수 있어요? 이야, 차라리 태극기 휘날리고 이런 걸 봤었어야지. 성승원과 원빈을 볼 때 끝났어요. 와,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이 얼마면 돼? 사랑 웃기지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는 마대야 어서 가자 장군님께로 가는 발걸음이 늦어진다 이러면서 여자가 흑자루를 질질 끌면서 제방 뚝을 쌓고 그런 영화를 할 때예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 보니까 패션부터 모든 것들이 호기심으로 다가와서 계속해서 보다가 끊지를 못하고 용돈을 거의 이 CD 사는 데 쓸 정도로 계속해서 한국 드라마를 몰아보게 됐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왔다 나중에 교육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거 봐라 당에서 얘기했던 거랑 우리가 교육적으로 배웠던 거랑 남조선이 완전히 다르구나 라는 걸 딱 깨우치면서 한국에 가고 싶다 라는 것까지 이제 도달을 하는 거죠. 비판적으로 보라고 했는데 여긴 잘못 봐버려서 빨간 사상을 바꾼 거네요. 빨간 주체 사상으로 무장했던 뇌 속을 싹 청소해내는 주체 사상을 빼버리면서 그 자리에 성승원, 원빈, 소지섭도 그때 엄청 핫할 때거든요. 나랑 밥 먹을래? 아니면 죽을래? 하는 그런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한국 남자 한번 만나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탈북까지 감행하는 정도까지 근데 진짜 가죠. 모든 여자들의 이상형은 그냥 잘생긴 사람인 것 같아요. 일단 생기고 봐야 돼요.
탈북을 이제 그 드라마 때문에 하게 됐잖아요. 부모님한테 말했어요? 말하면 저 죽이죠. 어떻게 말해요? 독단적으로 아버지 돈 1200불을 훔쳐가지고 국경경비대 중대장을 찾아가서 얼마면 됩니까? 하니까 50불이면 된대요. 난 1200불 훔쳤는데. 너무한데? 이야 이거 완전 할만하구나. 갑시다. 어머? 뒷일을 생각도 안 하고? 뒷일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어머니한텐 들켜요. 아 진짜요? 어떻게 해서 들키게 돼? 탈북하기 전날 계란 삶아 먹고 안 하던 행동들 하는 거죠. 좋은 옷들은 다 벗어놓고 혼 옷을 입고 나온다든지 뭐 이러니까 이제 엄마가 딱 뒷덜미를 잡더라고요. 새벽에 집에서 나오는데 뚝 잡혔는데 눈동자가 막 갈 길을 잃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막 주섬주섬 옷 입고 따라 나오면서 너 어디 가니? 나 학교 가려고. 그러니까 무슨 학교를 새벽 4시에 가냐고. 그래서 이제 엄마는 알게 된 거죠. 엄마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너 중국 가려기니? 40분 정도의 거리를 따라 내려왔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봐도 이 나라엔 비전이 없어. 그러니까 이 김부자에 대한 정치적인 행보에 불만이 많았어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치가 맞는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엄마는 깨우치고 있었어요. 탈북하면서 가족에 대한 생각도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 돈을 어떻게 찾을까. 아버지는 1200불 뭐 국가 짓고 괜찮아요. 국토감독 때 대장이었으니까 땅, 하늘, 하천 다 관리했으니까 1200불 그거 없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나로 인해서 아버지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국토감독 때 대장 정복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당의 은혜를 많이 입으면 입을수록 처벌도 또 강력하게 해요. 저가 탈북을 하고 나서 3일 만에 아버지를 보위부 감옥에다 가뒀더라고요. 아버지한테도 이제 모르느냐 하니까 저희 아빠도 나도 모른다. 실제로 몰랐고 자식 교양을 어떻게 했길래 딸이 이제 배반을 하느냐 이런 이유로 아버지를 감옥에다가 가뒀죠. 이후에 아버지가 이제 언니를 찾으러 왔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저를 잡으려고 아빠가 넘었어요. 나를 중국에서 잡아서 나오면 아무 문제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중국 브로커를 찾아냈어요 아빠가. 어디 갔어 유나? 벌써 지금 어디 저쪽 미얀마 산을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브로커를 죽인 거죠. 유나가 어디 가냐. 그리고 삼촌이 불었죠 뭐. 남조선 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덜컥 어떡하지 하는 찰나에 중국 공안한테 붙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안에 붙잡히니까 아빠는 난 탈북자 아니다. 너네가 나를 이렇게 취급을 못한다 하는데 얘네들이 뭐 굴 두져요 뭐. 그러니까 철컹철컹 해가지고 중국 감옥에다가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야 이 나 아니라고 탈북자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추격조도 다 붙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아빠가 북한에 잡혀나가면 내가 시범격에 걸려서 총살당할 수도 있겠다 판단을 하고 한국에 가서 유나를 잡아오자. 아주 그 북한 특수부대 출신다운 발상이에요. 그렇게 하고 제가 국정원에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국정원에 들어와 계셔. 아버지가 먼저 왔어요? 아버지가 정확하게 3일 격차로 들어왔더라고요. 아빠는 중국에서 잡혔다가 풀려나고 이걸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국정원에 들어와 선배님이 되어 계셨네요. 아빠도 어떻게 보면 무덥지 않게 탈북을 하게 된 거잖아요. 엄청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1, 2층에서 조사받는데 특수한 사람들은 4층에서 조사받아요. 독방에서. 되게 오래 봤죠. 오래 봤고. 그런데 저는 아빠가 있는 줄도 몰랐고 저희 아빠도 제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는데 목소리가 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창문을 딱 열고 내려다보면서 윤아야 하고 올려다보니까 아빠야. 아빠 왜 여기 있어? 정말 귀신 본 줄 알았어요. 보자마자 막 무릎을 꿇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죽이지만 말아줘요. 이야 대박이다. 그때 아빠의 목소리는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아요. 됐다 윤아야. 네가 여기 살아왔으니까 아버지 이제는 됐다. 나와서 때리지 않았어? 아니요. 되게 마음 아파하셨어요. 어린 딸이 그렇게 삼국을 돌아서 한국에 들어왔다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한 번도 저에게 어떤 경로로 탈북하고 어떻게 했니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빠가. 마음 아파 가슴 아파. 들으실 준비가 안 되셨던 거죠.